안녕하세요. 라이트 요솔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라이트 요솔 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트 요솔 TV에서 유튜브 단편 소설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단편 소설의 주제는 플랜 75 프로모 무비라는 그 소설명입니다. 오늘 그 저는 정년을 하고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제 이모작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늙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사들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과 그리고 센터에서 근무해서 제가 즉그 환자의 집을 방문해서 그 요양보호를 해주는 것과 시설이라는 곳에서 요양보호를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을 주제로 하는 모든 노인 케어 플랜입니다. 요양보호,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노인 요양보호사들입니다. 노인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노인 요양보호사를 공부하면서 노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고 좋은 마무리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한 노인들의 그 마지막 하는 그 과정을 담당하는 사회적 지위 역할자가 바로 요양보호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신념, 뭔가 그 나도 늙어가면서 뭔가 좋은 일을 할수 있다는 그런 어떤 바람도 있으면서 이렇게 요양보호사라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양보호사의 그 강의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랜 75, 프로모 무비. 어떤 영어로부터 플랜 75, 75세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75세 계획은 75세가 됐으니 이제 죽어달라는 것입니다. 75세 노인은 이제 좀 죽어주세요 하는 영어라고 합니다. 저는 끔찍했고 보기 싫고 그런 내용 듣기도 싫었는데, 오늘 저는 유튜브 단편 소설에 이 무서운 가공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유튜브 플랜 75라는 영화는 이웃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상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그 나이가 75살을 먹었다고 해서 왜 75살 기준이고 왜 75살 먹은 사람이 스스로 죽어야 하는지 슬픈 일입니다. 어떤 이웃 나라는 지금 노인이 포화 상태로 갔고 노인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고육책이, 그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고육책을 쓴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는 그 스토리지 어떤 사실에 기반을 둔건 아니니까요. 영화는 그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의 그 창작적 그 어떤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야기지 실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늙어서
병에 걸려서 혹은 늙어서 어떤 이유로든 자연사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자연사가 아닌 우도, 정치적 우도와 어떤 경제적 우도 때문에 스스로 죽어야 하는 이러한 영화 속의 이야기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에서도 이웃과 마찬가지로 점점 노인 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 인구가 늘어간다 할지라도 젊은이가 함께 늘어나면 뭐 괜찮겠지만, 노인은 인구는 늘어가는데 젊은이 수는 감소되고, 다시 말하면 경제적 인구는 줄고 비경제적 인구는 늘고 경제적 인구는 줄어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플랜 75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정말 슬프고 무서운 것이 있어서, 저는 그 이야기를 좀 경계하기 위해서 단편 소설로 역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단편 소설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화기 때문이죠. 그것도 어떤 자연인의 목숨을 정책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사라져 달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바로 본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 만 75세 이상에서 떠나라고 요구한 사람은 75세 전에, 75세 사람들이 결혼 적령기에 결혼을 하지 않았고, 결혼 적령기에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자승자박의 일이죠. 자기들이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혹은 애를 낳지도 않았거나, 한 명 낳은 결과가 자신을 부양해줘야 될 다음 세대가 없어서 고육지책이 나온 거죠. 누가 늙어버린 자기 자신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계층도, 경제적 여유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죽지 않으면,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 또 다른 늙은 74, 73세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데, 75세 다 늙었는데, 73세가 죽어야 될지, 72세가 죽어, 74세가 죽어야 될지, 과연 누가 죽어야 될까요? 결국은, 어느 나라에서는 75 정도 살면 잘 많이 살았다고 생각해서, 플랜 75라는 그런 무서운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 적령기 때 탄생한 자녀 수는 2배밖에 없거든요. 참, 저도 잘못했고요. 어찌됐든,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결국은 어린애가 낳고 안 낳고는 여자와 남자의 문제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혹은 주변 나라 모두가 나만 편하면 되는 식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에 불편한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죠. 내가 살기에 불편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어떠한 거치형스러운 것도 하기 싫은 거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모두가 받아들여졌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됐고, 태어난 나는 됐고, 다시 태어날 것에 대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버렸죠. 그렇게 살아버렸는데, 지금 내 나이 75세가 되었는데, 누구도 나에게 나를 찾아온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 있는 젊은이가 없어졌네요. 자, 지금 나는 60살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의 그 철학, 아니면 개념, 관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뭔가에 어린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면, 가정이란 게 튼실해야 되고, 가정의 구조가, 가정이란 것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정은 아주 중요하지 않고, 그 직장만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장은 중요하고, 가정은 중요하지 않고, 대신에 직장 플러스 자기 자신의 취미, 즐거운 일, 재밌는 일로 되고, 직장은, 아니, 가정은 내팽개쳐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철학적인 흐름 속에서 누구도 앞으로 다가올 플랜 75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앞으로 돌아올 플랜 75는 누군가에게 75에게 죽으라고 법을 만들고, 75에서 난 아직 삶의 에너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 어떠한 사회적 이유로 죽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어, 젊음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후세도 그걸 책임지지 않고 무자비하게 살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그 저를 가르친 그 요한복음에서 가르친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둘이 사나 낳고, 그런데 벌써 셋이 사나 낳고, 어느 순간에서 애를 낳지 않을 때가 올 거라고. 지금 통계상 셋이 사나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소설이니까 그게 맞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개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잘 모르니까요.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래도 애기가 낳지도 않고 있고,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산업을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산부인과도 망가지고, 그렇게 어느 시절 내가 성장할 때 어린이 옷을 선전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 어린이 선전하지 않습니다. 즉, 어린이에 대한 산업은 없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대신에 주구장창 지금 선전하고 있는 것은 상조입니다. 상조에 듣기도 싫은 상조회를 계속해서 선전합니다. 죽어줘야 될 사람이 많아 있고, 죽음을 처리한 쪽에 산업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미 늙어가고 있고, 젊음의 힘은 약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젊은이들이 급해인 것 같습니다. 돈을 급하게 벌어서 급하게 아파트를 장만하고자 하는 모습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급할까요? 안타깝습니다. 주식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뭐 주식 대형도 하고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에게서 지금, 그나마 지금 숫자가 좁아지고, 밸런스가 맞지 않죠? 어떤 그 부부가 낳아야 될 20대, 40대까지 그 아기를 뵐수 있는 시간에 낳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 우주는 절대적으로 여자를 많이 낳게 하죠. 동물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하나만 낳으니까, 하나도 낳거나 안 낳거나 하니까요. 쭉 낳아야가 성비가 맞고 뭘할 텐데, 하나만 낳아버리니까 이미 성비,
결혼할 사람이 맞지가 않지.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풀어야 될 숙제도 아니고 국가가 풀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는 늙어만 가는 이 사회가 어찌 될까요? 우리나라에 5천만, 혹시 4천만, 혹시 3천만, 그먼 옛날에 그 3천만 금수강산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더더욱 2천만까지 떨어지면 어찌 될까요? 그런데 그 3천만, 뭐, 4천, 3천, 뭐, 이렇게 떨어져가는 가운데에서 새로 태어난 인구는 없고, 오직 늙은 인구만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찌 될까요? 다 늙은 사람 있고, 돈 버는 사람이 없고, 늙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대다수가 노인에는 이런 공간에 젊은이들은 화가 나겠죠. 젊은이 생각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돈을 벌어서 다 노인 먹여 살린다 하니까 빳빳한 거죠. 힘든 거죠. 힘에 부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정상적인 스피드로 인생을 살려 하지 않은 거죠. 어찌됐든 간에 빠르게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네들도 재밌게 그냥 젊은이 막 즐기고 살고자 하는 거죠. 누구도 어떤 대통령도 아니고 누가 이 사회가 늙은 것간 거에 대해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문제는 지금 이 사회가 애 하나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죠.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그 60년, 70년 농촌 사회가 세고 농촌에 도시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 농촌의 힘이 80년, 거의 90년까지 농촌에서 쌀도 보내고 농촌의 부모들이 셌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농촌의 부모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늙어서. 그러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농촌으로부터 이제 영양분을 오지 못하죠. 급작스럽게 우리 사회에서 그 인구적인 시스템 쪽에서 한쪽이 믿을 만한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도시에 산 사람들이 농촌에서의 공급되어진 인간미, 사람 살인 어떤 따뜻한 마음이 그쪽 힘이 약해지고 공급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도시에서는 그러한 공급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결국에 그 우리가 도시 문화라는 것은 돈과 뭔가 야박하리만큼 이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익이 있는 곳에 갖고 이익이 없으면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즉 가정 속에서는 그 도시 사람 생리에 맞지가 않죠. 가족은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도시인들은 가족을 지키지 않죠. 그 결혼의 고유 결혼의 필요성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자도 직장이 중요하지 가정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나와 내 후손과 내 조상과 연결의 개념이 어디가 있냐면 가족에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 누구도 가족적인 어떤 나의 포지션, 어쩌면 어떤 가족이 지금까지 5대의 독자가 있다고 하면 가족에서 나의 책임은 독자손 벌어서 두세 명, 네 명까지 나와서 가족의 뿌리를 연결해주는데 그런 개념에, 어디도 그런 개념에 가족의 어떤 역사, 가족의 어떠한 그 삶에 대해서 어디도 없죠. 매우 슬픈 이야기죠. 지금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가족은 없고 직장이 있고 뭐죠? 어린애 태어난 것보다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도시에, 농촌에 있을 때는, 농촌이란 도시는 살게 되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농업이란 산업에서 종사하기 때문에 산업이 같아서 공간이, 농촌 집이 공간에서 애가 태어나면 함께 있으면서 모두가 함께 애를 육아를 했죠. 그래서 많은 애가 태어나도 충분하게 그 애들을 키우는, 물론은 잘 키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초기 애 키울 때 애기 아주 한 살, 두살 때가 손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애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그 상황에서 여러 고모, 할머니, 모든 친척이 보아서 그 문제를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애를 낳지도 않지만, 애를 낳아서 키우는 입장은, 거의 모든 입장은 국가 공공이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죠. 거기는 부모, 물론 지금 대다수가 또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 뭐 시댁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그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가족이라는 행태가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자, 이 사회라는 그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수를 꾸준하게 컨스턴트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애가 태어나고 애가 성장하는 몫이, 옛날에는 농촌에서는 그 넓은 마당과 그 땅과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많은 수가 태어난 것을 극복했지만, 지금은 도시에서는 부부 둘이 꽤 그걸 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너무나 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정년한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온몸이 지쳐 있죠. 그래서 직장을 정년했고 있고 연금도 받으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다른 것도 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세상에 동물사회에서 보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태어나고 늙고 그리고 할때 모두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 태어나고 먹고 키우고 성장한 요 공간에 있을 따름이지. 그런 공간에 어느 순간 벗어나서 나는 애고 먹을 필요 없어, 손자고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나 혼자 살 거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가 않죠. 그러나 지금 도시에서는 그것 또한 누가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미 가족이 무너졌고 가족이란 존재 가치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왜? 직장은 돈이 있고 가족은 돈이 없으니까요. 저는 지금 퇴직을 해서 이제 퇴직 3개월째고, 그래서 이제 퇴직을 했고,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막상 이렇게 와서 퇴직해서 보니까 직장 생활한 사람은, 물론 직장 생활에게 살아야 되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남자로서 직장에서 이제 물러나서 집에 있는데, 저랑 함께 사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상황이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만 생각하고 모든 게 거기에 가치적인 일이 있는 거고 가정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3개월, 이제 퇴직한 3개월인데, 제가 이제, 저는 당연히 우리 살고 있는 남자애 따로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빨래도 하고, 뭐, 그릇도 씻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개인의 지금 이런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가족이란 개념에서, 난 남편이고, 저와 사는 아내인데, 그런 것이 내가 소속이 그걸 요구했다고 하면, 너무나 웃긴 일이 될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나와 함께 산 사람은 직장에 6년이 남았는데, 그 직장에 매진해서 때 되면 승진도 해야 되고, 뭐 직장에서 능력도 인정받아요. 이 문제가 큰 것이지, 가정에 있어 있는 모든 문제는, 어떤 수치적으로 비교해도 보니까 가정은 빵이고 직장은 10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나는
물론 저도 요즘에 이제 요양보호사 학원도 다니지만, 학원 다니고 직장에 관계없이, 그런 나는 남편이고 아내가 있어주길 바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안 맞고 있는 거죠.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자의 생각은 여자도 밖에 돈 벌고 남자도 돈 벌고 하는데, 이 가정에서의 개념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히 가정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는 음양의 조화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하도 음양의 조화 때문에 여자들이 조선시 힘들어서 아예 깡으로 무셔버렸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체적으로 남자는 강하고 젊어서는 여자가 약한데, 약자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안쪽에 있어야죠. 남자는 바깥쪽이고. 근데 안쪽에서, 안쪽이란 또 하나 있지만, 나무가 있으면 큰 소나무 같은 태양, 필요한 나무와 음지식물과 관계해서 음은 안쪽에 있듯이, 뭔가 그런 자연적 현상이라는 게 자연에도 존재하는 거죠. 그 동물 사이에도 존재하는데, 그 동물에서는 지금 개도 막 새끼 노력하고, 동물 사회에서는 지금 어떠한 그 종족이 보존되고 꾸준하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밸런스 유지되는데, 이놈의 인간 사회만 어찌된 것인지, 애를 낳지 않아 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지금 이렇게 그 가정을, 가정이란 공간이 사라져버리고, 가정에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는 이 시스템이 망가진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난 이렇게 억울하고 가슴 답답할까? 좀 내가 같이 출근하면 자기도 같이 퇴근해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제 아내 짝은 직장에서 필요한 어떤 그 분위기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퇴직을 술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건 누가 나쁘게 하겠습니까? 남자가 해도 당연히 여자는 감나는데. 근데 아마 여자도 힘들 거예요. 지금 나도 무척 힘들거든요. 이렇게 직장을 6시까지 마치고 조금 어떻게 해서, 그래, 집에는 남편이라고 있으니까 남편과 가서 좀 밥도 하고 이야기, 하루에 좀 시간을 가져주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항상 남편과 직장과, 제가 지금 이제 집에 있으니까 직장 우선순위에서 남편이 밀리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그건 당연하긴 하지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 나도 차라리 그 아내가 그러면 나도 그 가정의 개념이가 아닌 그냥 퍼스널리즘,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면 될것 같,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소위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쓰고 철학적 개념에서 가족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는 나로서는 아내를 이렇게, 비록 아내가 개인주의로 지 혼자 생각하고 직장만 우선 할지라도, 계속 저는 감싸고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게 끝까지 가정의 감각을 잃지 않게 노력하는데, 그렇지만 가정은, 와이프는 그 무슨 소리야, 자기는 다 하고 당신은 뭐할 게냐 주장하죠. 아침에 밥을 많이 해놓고 가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러는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선택했을 때 가족의 남편이냐 아니면 직장에 판단했을 때, 그래도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가족이 형성되고, 남편이란 사람이 중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 안정화되어야만이 가족이란 게 있고, 가족의 전통성도 있고, 뭔가 가족 속에서 생산하게 되고 애를 많이 낳고 할수 있는 것이지, 남자에서 만나서 남녀 평등을 해가지고 남자 깨부셔버리고 그냥 둘이 개인적으로 살게 되면, 결국 애를 안 낳을 수도 있고, 혹시 낳아서 하나 낳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죠. 지금 모든 분위기 다 옳아요. 남녀 평등이라는 걸다 옳아요. 어떤, 나는 소수고, 내가 음양에 좋아하든, 지금 이러한 유튜브 단편에서 이야기한 소수의 의견이 따름이지, 다수는 남자가 똑같고 사생활 다 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수가 가정을 버리고 직장만 있고
다수가 가족의 각자의 어떤 역할을 버리고 그냥 자기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결국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3천만 줄어들었고, 3천만이 2천만이 다 노인이고, 1천만이 경제부양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플랜 75 from the movie. 이웃나라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것처럼 앞으로 수년이 지나서, 20년, 30년이 지나서 누구도 이 영화의 스토리가, 이 영화 스토리가 나에게 그 영향을 끼치라고 누구도 생각했겠습니까? 3천만의 인구 중에서 2천만이 초고령 사회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방 해도 못해도 못해도 했는데 돈은 1천만이 벌고 2천만은 다 노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르 모르다 지금 연금 계획을 보면 제가 이제 직장에 공무원이었는데 끊임없이 공무원 연금 계획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안 주겠다고 한 쪽으로 흘러갔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에는 그 공무원의 메리트가 떠지고 있고 젊은 사람이 공무원이 알고 있지 메리트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공무원에 기반된 문제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러죠. 국가가 돈이 없어요. 줄 돈이. 마찬가지로 3천만의 인구 구조에서 2천만 초 늙은이고 1천만이 나름대로 경제 생산을 한다면 돈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 굶어 죽어. 그러다 보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결국은 정책화 하겠죠. 공론화 할 것이고, 이제는 그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돈에 쓸 수가 없죠. 살든 죽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지금은 초노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슬픈 일이,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Plan 75 from a movie. 그런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서 3천만 인구 속에서 2천만이 노인인 경우에 과연 그때 75세 때 모든 노인은 죽어주세요라는 기가 막힌 정책을 펴게 될지 또 그렇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음양의 조화가 아닌 남녀 평등으로 음양의 조화의 밸런스가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지금 우리가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가정은 우리가 최소한 벌사에서 보게 되면 요황벌이 있으면 그곳에 일벌들이 모여 살듯이 요황벌이 밖으로 나가면 일벌들로 밖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 벌집은 아무것도 텅 비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금 벌의 사회처럼 요황벌인 음이 혹은 여자가 과연 가정 속에 튼튼하게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서 요황벌이 뭐예요? 생식을 통해서 일벌 생산하는 게 요황벌이잖아요. 그리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생산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속에는 여왕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모든 벌들이 다 직장에 있고 직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가족은 텅텅 비어서 그렇게 되면 전혀 애 낳을 수가 없죠. 가족이 텅텅 비면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양벌적 개념이 있어서 일벌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 가족의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애에게 투자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른 걸 하지 않고 애에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이든 뭐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그애 키우는 기간 동안에 월급을 더 많이 주든지, 애 키운 수당으로 애 키울 수 있는, 애가 키울 수 있는 비용을 다 주든지, 뭔가 지금 가족이 이렇게 충분히 살아서 가족이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강화돼서 가족에서 가족의 든든한 가족 에너지 속에서 가족의 여왕벌이 벌집 사회처럼 여왕벌이 충분하게 가족 생산을 통해서 가족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 생산 인구가 한 노인이 10천만이면 2천만 정도로 그렇게 강한 젊은 국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변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여성부도 있고 여자 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 그걸 기반으로 그건 아주 높은 기반으로 결국은 그 가족을 좀 강화시켜서 여자가 가족에서 어떤 자손을 번창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을 튼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을 졸업했다고 시어머니거든, 친정어머니든 노인들이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노인들이 이제 가정의 가장 역할을 돌아서 뭔가 대가족적인 것이 확대 가족이라고 있지만 부모가 지금 부모 늙은 부모지만 이제 60이 지나서 정년을 하게 되면 이제는 가족의 역할, 가족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족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가족의 강한 유대관계 형성돼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뭔가 그런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서 그렇게 잘 살게 되면 우리는 20년 후에 플랜25라는 그런 불행한 정책 어떤 세대가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끊임없이 아주 달콤하게 빨아먹는 거죠. 그냥 가족은 내팽개 쳐버리고 직장만 하다가 핑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지금 달콤하지만 그 달콤한 것이 20, 30년 후에는 플랜25처럼 독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75세까지 죽으라고 하게 되고 75세 죽을 수 있습니까? 고리장이라는 말도 있듯이 나는 살고 싶은데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젊은 사람 중심으로 먹고 살려고 늙어지는 스스로 75에 죽어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의 단편 소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